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의 이름으로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원조입니다. 히브리인의 진짜 원조는 셈입니다. 히브리는 에벨의 후손이라는 뜻이며 셈을 조상으로 둔 에벨의 후손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목민, 애굽에서는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고 매우 천시했으므로 천민, 노예 등으로 여겨졌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인이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천대시하며 후에 애굽 노예의 원조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대기근 중에 귀빈으로 애굽왕의 초대를 받고 애굽왕의 특별한 대우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증스러워했던 유목민의 수장격인 야곱이 대애굽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소수의 민족이며 천대받는 유목민이며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나 양을 자신들의 신에게 희생으로 바치는 가증스러운 야곱을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인 애굽 땅에서 존귀하게 높이셨고 모든 민족의 대표격인 애굽왕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애굽 땅에서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이름으로. 실제로 야곱의 장자권과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노렸던 것은 단지 욕심과 자신의 야망 때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게 되자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꿈꾸었던 장자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자신의 힘과 꾀와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장자권의 명예와 복은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꿈과 장자권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노년에 일어난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은 오직 요셉의 이름으로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이름으로 야곱은 애굽에 이민 왔고 요셉의 이름으로 야곱은 애굽 왕에게 환대를 받았고 야곱은 요셉의 이름으로 그 당시 대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과 고통 속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요셉의 이름으로 되어진 축복과 기적들이었습니다. 야곱의 꿈과 이름뿐인 장자권이 실제로 성취된 근거는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큰 신뢰와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와 애굽 민족을 큰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을 기근과 멸망에서 구원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애굽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행하려고 하나님이 더해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 시대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구세주였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의 이름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강을 건너온 자들이며 셈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과 영원한 기업인 장자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애굽 같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센 땅인 거룩한 교회에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 권세자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거하는 자,
바로를 축복하는 자, 장자권을 세우는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며 상징입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장자권을 요셉의 이름으로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